자, 제80회 비틀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틀림. 자, 그림과 같이 폐원 한상단면과 개원 한상단면을 갖는 두 개의 얇은 벽에 간이 있습니다. 모두 지름 같은데 각 단면의 평균 이 반지름은 R이고요. 자, 벽 두께는 이렇습니다. 20분의 1, 이두 칸의 동일한 크기의 토크 T가 걸릴 때각 칸의 단위 길이당 비틀림 각의 B는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폐원 한상 단면입니다. Z, J, A는 L, M, 4, T, A, M 제곱입니다. LM은 2 파이 R이고요. 4T의 파이 R 제곱의 제곱.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2 파이 R 3승 T는 R이 얼마입니까? 20T죠. 저 이걸 통해서 R은 20T입니다. 따라서 2 파이 20T의 3승 T는 16,000 파이 T 4승. 이런 식으로 나오죠. 따라서 개원. 자, 방금 비틀림 계수에 대해서 폐원 한상 단면이 나왔고요. 개원 한상 단면이 나왔습니다. JP는 자,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는 3분의 1 시그마 BITIL 3승입니다. 따라서 3분의 1 E 파이 R T의 3승은 3분의 2 파이 R T의 3승은 3분의 2 파이 R이 20T죠? 20T의 T의 3승은 3분의 40 파이 t의 4승. 따라서 단위 길이당 회전각은 자 비틀림각이죠. 세타는 g j t 이므로 세타 a 대 세타 b는 j A분의 1대 J, B분의 1은 16,000 파이 T의 4승분의 1대 3분의 40 파이 T의 4승입니다. 따라서 이걸 하면은 따라서 세타 A 대 세타 B는 1대 1200이 됩니다. 자, 지금 비틀림 이렇게 폐원 한상 단면과 개원 한상 단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J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J는 폐원 때, 개원일 때, 그리고 이 회전각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22년 6월 23일, The Best or Nothing.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